오늘은 맛있는 짬뽕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비가 내리는 날, 이 강원도 고성 공현진 향해 갔습니다. 이곳에서 일단 좀비 오는 날좀 산책을 해줬는데요. 되게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해수욕장까지 있어서 되게 볼거리도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요. 하여튼 이곳에서 꽤 유명한 이 짬뽕 맛집, 중국집이 있어서 처음으로 방문을 해봤습니다. 이 공현진 향해 있는 수성 반점인데요. 수성 반점은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좀 해물 짬뽕, 하여튼 짜장면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고 탕수육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일단 현지 분부터 일단 외지인들까지 많이들 찾는 곳이고요. 주차는 주변 빈 곳에 뭐 해안도로에 그냥 하시면 되고요.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매월 첫째 주, 셋째 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요. 테이블석이랑 이 양쪽에 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. 식사 시간 되면 금세 만석이 되는 곳이고요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메뉴도 되게 심플한 곳이기도 합니다. 일단은 뭐 음식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. 하여튼 저도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테이블 깔끔하니 있을 거다 있고 양파랑 단무지 내어주시는데 아삭하고 싱싱합니다. 저희 먼저 짜장면이 나왔습니다. 짜장면, 이 집에 와서 짜장면 먹을 줄은 몰랐는데요. 같이 간 친구가 워낙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짜장면도 주문을 하였습니다. 짜장면 좀 가격대는 있지만 양은 좀 넉넉해 보이고요. 오이채 있고 면발 양도 넉넉한 편입니다. 면발은 좀 되게 얇은 면발인데요. 좀잘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 일단 짜장면 이 춘장의 소스 색깔부터 되게 진하니 뭔가 꾸덕지게 맛있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친구는 금세 다 비벼주시네요. 짜장면은 역시나 생각한 대로 되게 진한 춘장 이 소스의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. 꽤 진한 맛에 저게 고소함도 있고 특히 면발, 이 얇은 면발에 이 식감과 맛이 짜장면의 맛을 한층 더 올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스러웠고요. 고기도 뭐 괜찮고 야채랑 마음에 들었습니다. 다음은 이 해물 짬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의 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해물 짬뽕 역시나 가격대는 있지만 양은 좀 넉넉한 편이고 비주얼도 괜찮아 보입니다. 이 해물 짬뽕 국물은 되게 해물 육수로 되게 시원하니 적당히 얼큰한 맛이 해장용으로 좋다는 생각 들었고요. 일단 보니까 오징어랑 뭐 홍합이랑 이런 것들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술안주용으로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술도 한병 주문해서 술도 마셔줬고요. 역시나 면발은 가는 면발에 그런 짬뽕이었고요. 딱 하여튼 누구나 딱 먹으면은 아 맛있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짬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도 하여튼 긴가민가 했는데 한입 먹으니까 바로 좋아하는 그런 짬뽕의 맛이어서 만족스러운 한끼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. 비 오는 날 짬뽕 정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요. 오징어도 많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홍합이랑 뭐 야채들도 많아서 맛있었습니다. 하여튼 술안주 삼아서 먹어주는데 꽤 만족스러운 그런 짬뽕 한 그릇 좀 돈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생각 들었고 좀 다음에 또 먹고 싶다는 생각 들었습니다. 다음은 볶음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두 명이서 이것저것 먹고 싶어서 탕수육 주문하지 않고 일단 볶음밥을 주문하였는데요. 볶음밥, 또 하여튼 짬뽕 국물이랑 짜장 소스 따로 나오는데 짜장면에 그 짜장 소스 나왔고요. 짬뽕에 그 짬뽕 국물이 나왔습니다. 되게 좋았고 하여튼 볶음밥 하나 먹으면 다세 가지를 먹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. 볶음밥도 역시나 양은 넉넉한 편이었고요. 하여튼 반숙 이 계란 후라이랑 밥에 야채들도 괜찮았고 짜장 소스도 부어주고 일단 달걀 터트려서 볶음밥 맛을 봤습니다. 이 밥이 뭐 하나하나 되게 잘 코팅된 그런 볶음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잘 볶아져서 나온 볶음밥 씹을수록 고소하니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진한 짜장 소스와 같이 또 볶음밥 먹으면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
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좋은 쌀로 잘 볶아진 볶음밥을 먹어서 생각 외로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하여튼 수성 반점 이 처음으로 방문해봤고 그전에도 문 닫혀 있어서 못 갔었는데요. 하여튼 이제야 방문하는 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짬뽕부터 짜장면, 볶음밥까지 셋다 되게 수준급에 되게 맛있는 그런 맛들이었고 각자 소주 한 병씩 마시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. 이 강원도 고성, 하여튼 속초나 고성 가면은 꼭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중국집이란 생각 들었고요. 왜 현지 분부터 외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 알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되게 인상적인 그런 맛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